애들이 메일 보낸 거 봤어요? 영민이가 한국말이 점점 어색해지는 것 같은데 따로 교습을 시켜야 할까 봐. 왜? 뜻밖이구만. 요즘은 애들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. 나한테 불만이 많은가 봐. 성북동에서 오늘 저녁 먹으러 오라는데 같이 가셔야지. 회식 있을 거야. 동성그룹 경영자문회의가 있는데 그거 끝나고. 무슨 기업? 왜? 아니. 나 먼저 일어날게. 운동 갔다 출근할 거야. 오늘 오교수 거의 간대는데? 오늘 경영자문회에 있다고 들었어. 난 참석 안 하지만. 혹시 마주치더라도 긴장하지 마. 긴장되지. 그럴 거 뭐 있어. 뭐 이상한 눈치 안 줘? 난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. 근데 조심해. 비상하잖아. 나는 너와의 결혼을 이 세상 어떤 결혼보다도 견고하게 지키고 싶다.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. 우선 그 점을 강조한 다음에 여기가 추억의 장소니까 왔어? 여기 언제 와봤던 것 같아. 언제 와봤더라? 아, 왜 너 귀국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적응하기 힘들다고 왜 나한테 하소연한 적 있었잖아. 맞아. 실은 그때 그것보다도 강순한테 슬슬 열이 받고 있었거든. 그래서 불러냈지. 아, 그랬어? 넌 역시 솔직한 게 매력이야. 진구 씨도 그렇잖아. 그건 그렇지. 여기 커피가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아, 그래. 이 향기가 죽였지. 뭘로 할래? 블루마운틴? 헤이즐넛? 아무거나. 야, 아무거나라니. 저, 여기요. 애들 엄마 만났어. 뭐 그랬다며. 어떻게 알아? 뭐가 질투가 났는지 전화해서 그냥 막 뭐라 그러더라고. 어머, 내 얘기 자랑으로 들었나 봐. 아니, 나한테 아파트 내놓을 거냐고 묻길래 그래서 우린 좀 더 큰 데로 이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. 미안해서 어떡하지? 미안하다, 지원아. 뭐가? 아, 넌 처음이고 난 두 번째라 여러 가지 너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 같아. 그거야 뭐.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. 뭐 아무 긴장도 뭐도 없는 것보다 에너지 발생량이 훨씬 더 많대거든? 그래. 난 재훈이니까 이번에 정말 잘 살아야겠다 하는 게 있지. 한번 실패했으니까. 바로 그런 거야. 위기의식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 거잖아. 네, 아무튼 난 우리 결혼을 그 어떤 경우보다도 견고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. 근데 하지만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국면이 있잖아. 그렇겠지. 그래서 난 우리 부모님께 그런 완충지대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참이거든. 그게 무슨 뜻이야?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부모님들하고 좀 다르셔. 우리 아버지는 은행가시잖아.
그래서 이게 실물 경제 밝으시거든. 나하고는 얘기가 잘 통하지. 나 밤새 토론한다니까. 그리고 어머니는 예술가시잖아. 나는 그 어머니 때문에 그 문화적인 갈증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. 그렇겠다. 난 결혼한 친구들 입만 뻥긋하면 시집 사람들 험담하는 거 정말 싫더라고. 아니 사랑하는 사람 낳아준 부모고 키워준 부모인데 아 왜 저렇게 지내나. 아 조금 더 잘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. 아유 그런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. 진구 씨, 말 나온 김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한번 외식하자. 아니 그건 지금 네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데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면 정말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을 거야. 같이 살기는 지금 좀 힘들지. 어른들은 우선 집부터 줄이셔야 되잖아. 언제가 좋을까? 내일? 그래. 그럼 일단 예약부터 해야겠다. 네? 실례지만 전화 좀 받아봐요. 훈이 훈이가 왜? 무슨 일 났어? 빨리 받아봐요. 아 여보세요? 아이고 아니 할머니께서 전화를 다 아 저 아니 왜 저 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?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훈이 할머니는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? 아 저는 이 일껏 생각해서 제가 전화를 드리는 건데 아예 여기 우리 훈이 외할머니가 전화를 드렸다가는 목소리만 듣고도 그냥 바로 혼절을 하실까 봐서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오늘하고 내일 그러니까 저 하루나 이틀쯤은 연락을 기다렸다가 야 영 종무 소식이다 하면은 찾아간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. 예 그러니까 아무튼지요 어서 확답을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. 합니다. 확답 반드시 드립니다. 예. 예. 예? 우리 훈이 애미도 그동안 밀린 세경 받아서 앞으로 저 살 미천을 삼아야 하지 않겠어요? 지 친구들하고 같이 저 웬만한 식당이라도 해보겠다고 하고서 저렇게 요즘 아주 바쁘게 정말 몸을 움직이는데요. 아이고, 저 얘기는 뭐하러. 식당을요? 후님이가요? 아유, 지가 무슨 수로? 좋았습니다. 아, 왜 이제 들어와? 예, 그렇게 됐어요. 지원이 집에서 잤니? 예, 저기 사과야 배야? 아파트 판대? 저 지원이가요? 어. 그 두 분 식사 한번 모시고 싶대요. 식사를? 언제? 예, 저기 내일쯤에 두 분 편안한 시간에요. 언제든 편하다고 해. 아유, 그럼 식사하면서 우리한테 직접 얘기를 할래나 봐요. 긍정적이지? 예,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훈이 외가에서 전화를 와가지고 확답을 하라 말아 해대는데 아니 아휴, 나 정말 숨통이 조여서 혼났다. 아니 왜 그렇게 경없이 나온대요 그 양반들. 아이고 훈이 애미가 지금 식당 차리려고 준비하는 모양이더라.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. 예? 아유 걷기도 전에 날기부터 한다더니 아니 식당은 아무나 하나? 아유 정말. 오삼수, 네 마음대로는 안 돼, 응?